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 편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이도를 오거나 충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일주 하나를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일주, 정유일주. 정유일주. 남자에게 있어서는 예,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편재.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때 배우자 자리에 편재라는 것은 정재는 아내고 편재는 애인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이렇게 만약에 편재 하나가 딱 그냥 사주 원국에 하나가 앉아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애인이 아니라 아내라는 건 이야기겠죠. 근데 아내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편재 성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 사주에서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 편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 부부 문제에서 어떠냐? 부부 생활 살면서 어떠냐? 금전적인 것은 어떠냐? 이걸 볼수 있겠죠. 남자가 편재를 깔고 있다 그러면 부부 문제는 대부분이 많이 어쨌든 서로가 대립과 갈등이 많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왜 대립과 갈등이 많냐? 왜 많으냐? 정화가 여기는 화의 기운인데, 환대, 화의 기운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화가 힘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약해요. 이 유금 자체를 녹이려고 하면 얘는 거대한 쇠인데, 이 조그만 불을 갖고 얘를 녹이려고 하니 안 녹죠. 안 녹으니까 뭐냐? 정화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냐? 차라리 건들지를 말아라. 힘도 없는 것이 왜 건드냐? 혹은 아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남편이 일관성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성질은 버럭버럭버럭 잘내면서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정유일주 남자들은 내 남편이 정유다 이렇게 봤을 때는 남편 성질을 잘 냅니다. 여성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꼼꼼하고 촘촘한 사람이면서 성격은 잘 삐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문제에서 서로가 갈등이 심하다, 잘 삐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것이 나오겠죠. 삐돌이겠죠. 삐돌이. 내 남편은 삐돌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안될 때는 어떻냐? 삐돌이가 아닐 때는 병호 이렇게 했을 때는 삐돌이가 안 됩니다. 화기운이 강하니까. 이럴 때는 금을 녹여요. 마음대로 내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0중 8구 삐돌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런데 성격 보니까는 섬세하고 꼼꼼하고 촘촘하더라. 절대 정유일주는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가 100%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행위를 안 합니다. 꼼꼼하고 촘촘하다. 그런데 결국은 헛똑똑인가 좀 손해를 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리저리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꼼꼼하고 촘촘한 것은 좋으니까 크게 그림을 보는 것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부부 문제에서 정유일주는 대립이 심하다. 왜? 정화 입장에서 유금을 녹이려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데, 유금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지시를 하거나 뭐 어떤 말을 하는데도 녹지를 않으니까 답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화는 신경이 예민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무리 해도 얘가 안 녹으니까 이궁이 저궁이 잔머리를 잘 굴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일주들은 잔머리 잘 굴립니다. 유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뭐냐?
갈등이 심하다 이걸 얘기해요. 갈등. 그럼 나 이혼을 하냐? 이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유.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 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 장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생과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니까 찌그라찌그라를 할지언정 우리는 못한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사가 있다. 예를 들면 신이 있다. 남자 입장에서는 신 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사유축 안에 들 때는 이때는 이게 바로 정제 안에고 이게 편제인데 이런 경우는 두 번 장가를 하게 됩니다. 두 번 가기를 안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두 집 살림을 하게 됩니다. 두 집 살림을 못하게 되면 어쨌든 밖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두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몇 퍼센트냐? 100%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만약에 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자가 있고 사이축이 있게 이쪽도 합이요 이쪽도 합일 때 정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완전 100% 결국은 간다 이렇게 보겠죠. 뭐가 가냐? 두 집 살림을 하게 된다. 결혼을 두 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유가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떠냐? 어쨌든 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내 주부의 재성을 깔고 있다면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가 없다. 이런 사람은 거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먹고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충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편에서 개가 있다 이럴 때 개. 개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개묘 일주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정계 충을 하고 여기도 묘 충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충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사주가 이런 정유 일주가 개묘에 들어올 때 이럴 때는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로 가정이 깨지는 시기다 이거죠. 이때가 바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세 여성을 만나게 된다면 백발백중 바로 가정이 깨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일주하고 먹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다 이걸 이야기죠. 이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갑진 일주하고 만난 건 어떠냐 이렇게 본다면 갑진 일주와 만난다면 이때는 그냥 가정생활을 꾸려나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오행상 하고 화기가 있고 병우처럼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진유가 갑진 일주가 들면 아주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정유 일주가 병호, 이렇게 병호 달에 태어났다면 얘네들은 몰라요. 몰랐다면 올해 갑진년은 어떠냐? 이렇게 되면 병호, 정유단, 갑진 올해는 대박 이걸 이야기죠. 어떤 부분에서 문서 부동산 갖고 창업하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부동산 매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괜찮다. 어느 달에 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부동산의 매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정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일주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특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주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는 저희가 만약에 쓴다면 아, 이 사람 참모형이다 이렇게 보겠죠. 좀처럼 손해보지 않으려고 꼼꼼하고 촘촘하다. 그러니까 큰 시야는 없다. 작게 보는 데는 명수다. 그런데 정유일주는 잘못하면 고립되기 쉽다. 왜? 너무 인색하게 구니까. 크게 주는 것 같지만 안 주니까.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정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일단 먹을 양식은 갖고 태어났는데 배우자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싸워서 해결될 수는 없다 이걸 얘기하면 그럼 누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정화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유금이 이해를 해야 합니까? 유금이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정화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예민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 삐지는구나. 사람 관계에서는 아, 내가 너무나 촘촘하고 꼼꼼하고 너무 입 속에 빠르구나. 크게 주는 것 같으면서도 안 좋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개묘 여기 와는 너무나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간다. 천간충 지지충 간충지충이라고 합니다. 간충지충 간충지충이라고 해요. 천간충이요 지지충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천간충지충이 있을 때 잘못 이루어질 때 사주 구성이 아니 좋지 않을 때 바로 이때가 사망합니다. 큰 암을 걸리거나 아니면 사망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했죠. 그래서 정유일주들이 이런 기운이 들어오는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운의 흐름에 탈 때 대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런 해는 굉장히 주의한다 이렇게 또 그런 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일주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